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밴돌이 TV 밴돌이입니다. 네, 오늘은 오래간만에 W212 자가정비 영상인데요. 네, 오늘은 트렁크 장력 조절 방법 영상입니다. 네, 요거는 전동 트렁크는 관련이 없습니다. 수동 트렁크에만 해당되는 영상입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트렁크를 여시고요. 네, 오른쪽에는 구급함 커버를 열어서 떼놓으시고, 왼쪽에는 라이트 교체 커버 떼놓으시고요. 네, 요거를 커버를 분리해놔야 작업하기 수월합니다. 네, 그리고 밑에부터 커버를 분리하고요. 네, 위로 올라가면서 분리해주시고, 네, 위쪽에는 확 잡아 빼고요. 네, 위쪽에 고정 클립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커버를 충분히 제껴주시고, 네, 안에 보니까 스프링이 보이네요. 네, 지금은 부드럽게 열리라고 제가 1단으로 해놨는데요. 네, 요거 보통 2단으로 돼 있고요. 네, 오늘 요거 2단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빨간 거 보이시잖아요. 네, 고리 같은 거요. 네, 저거 궁금할까봐 말씀드리는데요. 네, 저거 비상용 주유 커버 열림장치입니다. 열림고리입니다. 손가락 걸고 뒤로 쭉 잡아당기면 주유구가 열립니다. 주유구가 잘안 열릴 때 비상시에 쓰는 거고요. 네, 요거는 저번에 올려드렸던 247번 영상 E-Class W212 2011년 매뉴얼 174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Fuel Filler Flap Emergency Release라고 나와 있네요. 네, 요거 스프링 고리 빼볼게요. 아이고야, 뒤통수야, 이거. 아우, 뒤통수 깨지겠네요. 네, 요거 그냥 잡아 빼면 트렁크가 내려오면서 뒤통수를 때립니다. 저처럼 머리에 혹 생깁니다. 위험합니다. 네, 그럼 제가 요거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네, 오른손으로 트렁크를 위로 받치고, 왼손으로 스프링을 잡아당겨서 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대가리 안 다칩니다. 꼭 주의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작업하고 나서는요. 커버를 원위치 시키고요. 아까 고정 클립에 커버 끝을 잘 맞추시고요. 롱 로즈 플라이어로 잡고 위로 당기면서 끼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어려운 작업은 아니고요. 잘 끼워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잘 됐습니다. 네. 네, 왼쪽도 같은 방법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네, 잘 됐습니다. 네. 네, 왼쪽도 같은 방법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네, 트렁크 한번 닫아볼게요. 2단으로 놔도 뭐 그렇게 촐싹거리지 않고 매끄럽게 잘 닫히네요. 네, 굿.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밴돌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밴돌이 TV였습니다.